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구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피난민을 태운 기차가 리비우로 떠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토미르의 우크라이나군 병영이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콜라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 1개 소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BMD-2 세대와 BTRD-1대, 2S9 노나S 자주박격포 한 대를 콜라이우에서 노획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진군 방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마리우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가 또 러시아군의 탱크를 훔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펜타곤에 의하면 배치된 러시아군이 거의 100% 정도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의용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인 사이에서 바그너 그룹의 인식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PMC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위장부대로 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칠 총리의 명 연설을 인용하여 숲, 들판, 해안 거리에서 러시아와 싸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폴란드 외무성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즉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검찰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엘이 러시아 중개권의 계약 파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의 경제 전망은 더 어두워지게 되었으며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를 끝내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올해 말까지 3분의 2로 줄인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의 모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에 이어서 펩시콜라도 러시아의 음료 브랜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